안녕하세요. 성악을 사랑하시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악통 하만텍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영상을 빨리 찍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독창의 관계로 제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동안 빨리 못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서둘러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호흡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보컬리즈를 이 영상 다음에 또 올려드리겠지만 먼저 호흡에 개괄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호흡의 단계별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연습하는 법 정도까지만 오늘 알려드리면 어느 정도 윤곽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또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 그 말에 대한 어떤 뉘앙스 차이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 가운데 항상 호흡은 무엇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잘 빼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빼내는 것이고요. 들이키는 것보다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보내는 것을 잘하면 들이키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그 원칙을 좀 잘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호흡의 원리를 알려드리면 우리 몸 안에 횡경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횡으로 막을 쳐놨다 해서 횡경막입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딱 기준으로 해서 갈비뼈를 딱 잡으시고 갈비뼈 밑에 손을 대시고 숨을 쉬시면 갈비뼈 밑이 볼록 올라온다면 그게 횡경막이 내려와서 내장이 눌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어디로 들어가죠? 그러면 배로요. 복식호흡을 하니까 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기는 허파로 들어가는 거겠죠. 허파로 들어가고 횡경막이 내려오면서 마치 주사기에 손잡이처럼 쭉 잡아당기면 물이 쭉 빨려들어오듯이 공기가 빨려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쉰다면 숨이 이 갈비뼈 밑을 딱 댔을 때 상복부가 쫙 올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복식호흡 하니까 배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배를 특히 아랫배를 나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아랫배가 나오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아랫배는 잡아놓으시고 윗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횡경막이 자연스럽게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호흡을 내려야 된다, 호흡을 낮춰야 된다 이 표현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기 흉하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제가 한 50년 넘게 길러온 배가 있습니다. 자, 횡경막이 이 갈비뼈 밑에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횡경막 사진도 있고 뭐 가능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띄워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숨을 쉬었을 때 상복부가 나오고 여기 늑골이 촥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나오게, 저 보세요. 아랫배가 나오게 이렇게 쉬려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목소리가 딱딱해져요. 아랫배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건 운동을 할 때는 가능한데 호흡을 할 때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호흡의 3단계에 대해서 중급이나 고급 강의 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개괄적인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아랫배를 쓰기도 하지만 아랫배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곡을 부른다든가 뭐 아주 오페라 드라마틱한 것을 부르지 않는 이상은 아랫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랫배는 화장실에 갔을 때 쓰는 것이고요. 아랫배는 그냥 잡아주시고 이 상복부가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상복부가 나오게 하고 이 늑골이 나오게 숨을 쉬었을 때 윗배가 나오게 이렇게 윗배가 나와야 복식호흡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흉복식호흡이라고 요즘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경막호흡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렇게 쉬셔야지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내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는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거의 앉아서 노래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호흡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호흡을 낮춘다는 의미를 좀 알고 지나가자면 호흡을 낮춘다는 의미는 호흡이 굳지 않는다, 어딘가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할 때 내 몸이 잡힌다 이렇게 잡혔다 그러면 이게 호흡이 내려가지 않고 떴다고 표현합니다. 왜? 호흡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잡히면 호흡이 숨이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뜨는 현상이다.
그래서 호흡을 낮추라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숨을 쉬고. 이게 호흡이 낮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복부 여기 쉬면 호흡이 떴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위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 호흡이 자유로우면 그건 호흡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벌써 호흡이 뚝 떨어진 소리예요. 내가 호흡을 낮춘다고 하지만 호흡이 뜬 소리는 이게 호흡이 뜬 소리예요. 벌써 내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직됐기 때문에 호흡이 움직이지 못하면 호흡이 움직이지 못하는 걸 호흡이 떴다고 표현하시면 이해하시기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말 때문에 낮추라는 얘기 때문에 낮추고 잡기 때문에 아래에 둬야 돼, 아래에 하면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배치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골프할 때도 배치기가 좋지 않지만 호흡할 때도 특히 노래할 때도 배치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의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면 이미 호흡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겠죠. 또 우리가 말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내가 호흡을 해야지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들어옵니다. 횡격막도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되지는 않아요. 원래는. 그렇지만 조금 의식적으로 해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성대도 불수의근이겠죠. 제 마음대로 막 하고 싶지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횡격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단계는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빠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들어왔다가 빠지는 거예요. 1단계입니다. 이런 호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노래를 할수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 호흡 가지고도 노래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자연스러우니까. 자, 2단계는요. 성악하는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헷갈려요. 쉬고 숨이 들어오고 내려갔어요. 횡격막이 내리고 배가 나왔어요. 근데 배를 더 늘리라고. 이렇게 뚝구를 늘리고 날개를 펴듯이 하고 늘리라고. 이제 기술이 처음에 1단계처럼 숨을 쉬었다 그냥 빼내는 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압보조라는 그런 현상인데, 압보조라는 건 어딘가를 기대서 이렇게 쭉 일어날 때내 몸을 일으킬 때 잡아주면서 나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것을 압보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압보조하고 있어. 이렇게 만약에 내 몸을 기대고 있어. 내 몸을 편안하게 여기다 기대면서 조금 더 나를 도와주는 게 피아노가 있죠. 지금 현상에서는. 그걸 압보조라고 표현하는데, 마찬가지 호흡이 나가는 걸 도와주는 것을 압보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면 유지하다, 지탱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탱해야 돼, 이런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나 유지했는데 사람들이 왜 감동을 안 받지? 왜안 받냐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숨을 쉬고요. 아까 1번에서 2단계로 넘어갔을 때 펼쳐지는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 호흡은 나가면서 나는 늘 넓혀주는 것처럼 하면 서포트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가는 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서포트도 할수 있고요. 내가 펼치면서 굳지 않게 하면서 공기를 더 압축을 시키면서 보내는 2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성악적이고 울림이 더 생기겠죠. 압력이 더 생기니까. 폭풍하는데 어떻게 압력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압력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대신 굳지 않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만 해주시면 일단 배가 굳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공기를 타고서 술피아토가 되겠죠. 호흡 위에 얹어놓는 술피아토가 되면서 쭉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사람이 편하니까 아, 노래 잘한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죠. 이보다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지나가면 베르디나 와그너나 큰 소리를 내는 성악가들 이제 필요한 힘이 있겠죠. 그러면 위아래로 더쭉 당기듯이 하면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소리로 해서 쭉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아마추어나 일반 가수들이 쓰는 호흡은 이 정도까지 쓰지 않습니다. 헤비메탈 하는 사람도 쓰겠죠. 그리고 오페라에서 막 큰 무대를 울려야 되고 막 드라마틱한 소리를 낼 때는 그런 호흡을 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단계의 것들을 처음부터 모든 노래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학교종이 땡땡땡을 부르고 있는데 와그너의 호흡을 가지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하면 될 걸.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오이자. 어느 누구도 감동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종이 땡땡땡은 편안한 호흡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와그너의 노래를 부르실 때는 와그너의 호흡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 또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 중에 와그너의 호흡으로 노래하실 분들은 0.1% 정도 되실까요? 아마도 99.9%는 그냥 아까 1번이나 2번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서 노래를 하시면 충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호흡이라든가 지나친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근육을 쓰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호흡은 잘 안 되면 내가 누워서 잠을 자면서 노래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숨을 쉬고 이 정도 호흡을 가지고도 노래도 하실 수 있고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노래만 하시면 힘을 주고 막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소리하고 싸우면 안 되고요. 절대 소리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리는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좀 더 되면 두 번째로 밀어도 되고 아니면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횡격막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횡격막을 펴준다고 표현합니다. 소리를 들어만 할 수 있어요. 막힌 호흡이고요. 열리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서 쭉 공간도 열리고 호흡도 열려서 나가는 호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흡이 낮아진 호흡이고요. 열린 호흡입니다. 그래서 낮다라는 의미를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이렇게 낮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잡히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을 조금 연습하는 법부터 세 가지만 또 알려드릴게요. 횡격막이 내려가는 걸 한 번에 잘못하면 횡격막이 내려가기도 전에 가슴 흉식호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빨대를 입에 물고 해야 되고, 빨대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멈추고 잘 들어왔다가 잘 나가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길게 할 생각 마시고 짧게 하더라도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빼내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술로 해야 되고 코로 해야 됩니다. 코로 멈추고 빼내시는데요. 코로 쉬면 공기 구멍이 작기 때문에 들어오는 호흡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횡격막이 쭉 늘어나는 것을 뇌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입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슴에서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를 작게 막아서 공기가 나가는 걸 저항을 줘서 내 호흡을 잘 컨트롤하는 훈련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힘도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사실 기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울트라 브리드라는 기계가 제일 유명한데요. 한번 꺼내볼까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한 13,000원, 5,000원 정도 하나? 이 정도 인터넷 하시면 되니까, 보시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안 날 정도로만 하시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너무 많이 막으면 여러분들 처음에 힘드세요. 힘드시니까 약간 코로 했다면 이제는 입으로 이걸 입으로 무시고 이런 벽에 딱 기대신 다음에 이렇게 기마 자세를 하시고 횡격막으로 쉬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따로 제가 강의를 한번 울트라
브리드 사용하는 법을 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흉곽막의 힘이 길러지면서 서포터라는 힘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늘려주면서 힘을 쭉 빼내는. 근데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힘을 받으면서 쭉쭉 나가게 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호흡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원활하게 계속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 숨을 들키거나 빨아들이고 멈춰야 됩니다. 멈췄다가 다시 빼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호흡을 빨아들이는 근육과 내보내는 근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로 치면 채를 드는 근육과 내려가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탑에서 한번 살짝 멈췄다가 출발하는데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지만 멈췄다가 타고 가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입이나 코로 천천히 숨을 쉬어서 횡격막이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횡격막이 다시 나가는 걸 느끼고 두 번째 조금 그게 습관이 들면 숨 쉬었다가 펼쳐주듯이 그래서 내가 호흡이 굳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쭉 보내지는 훈련이 되게 사실 호흡이 쭉 나가잖아요. 호흡이 길어집니다. 호흡이 길어질 수는 없겠죠. 어떻게 호흡이 길어집니까? 더 많이 내보내는데 이유는 뭐냐면 허파 안에 들어와 있던 공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경직돼 있고 숨을 쉬고 때부름 짧게 들어왔다가 짧게 나갔다가 짧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코디언을 열쇠로 잠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코디언을 풀어서 쭉 풀어주고 그럼 당연히 아코디언 박스 안에 공기 들어왔던 것을 다 쓰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보내주면 호흡이 길어집니다. 노래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고음도 잘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의 세 가지 종류 그리고 호흡 연습 이런 연습들을 매일 해주시면 예전에 경운기에 발동을 걸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툭툭툭툭 걸리면 자동으로 그다음부터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횡격막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이 훈련을 발동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노래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네,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